어차피 우리는 복음을 뭐 하기는 힘들거든. 왜? 기독청 때문에.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기독청 안 뭐 들어갖고 되긴 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역사의 분기점에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인생 살 것 없어요. 여러분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원래 나이가 92살이야. 그 다음에 깜빵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요. 어제 사는 것이 어리석은데 내가 깜빵 들어오기 전날 사는 것이 후회가 되는 거야. 제일 크게 후회하는 건 뭐냐면 내가 경찰에 오라고 할 때 내가 왜 갔냐는 것입니다. 3.1절 대회도 끝나고 가야 되거든요. 그죠? 인간은 그렇게 실수를 한다고 해요. 실수를 하죠. 그래서 뭐 그것도 본사에 합력하여서는 좀 믿고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가 청와대 비닐텐트에서 투쟁한 것처럼 작년에 6월 8일에 내가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전국에 다 비상을 걸어서 우리 교회를 애국 기도의 성지로 선포합니다. 할렐루야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